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이번에는 짐벌이라는 좀 재밌는 제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반인이 사진 찍은 지는 좀 됐는데 동영상을 촬영한 지는 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장비에 대해서 좀 뭐 많이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 금액도 좀 어느 정도 좀 비싼 그런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드론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영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드론이 나오게 되면서 휴대용 짐벌도 뭐 같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찍었지만 동영상에 관심을 보인 지는 좀 저 역시도 그렇게 오래 안 되었거든요. 그런데 짐벌이 참 재밌는 제품이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한 제가 알아봤을 때가 한 작년 한 초기 조금 넘어갔을 때 그때 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때 오즈모 모바일 아마 그거 나왔을 땐가 금액이 거의 한 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혀 엄두도 못 냈었는데 계속 뭐 싸져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막 30만원대까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또 기다렸죠. 그러다가 한 작년 한 10월쯤 그때 처음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지윤택의 스무스 Q 그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이쪽을 보시게 되면 그 스무스 Q를 가지고 찍은 영상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이후로 신제품이 출시돼가지고 스무스4를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지금 사신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무스Q보다는 스무스4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런데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무스Q가 중고 가격이 얼마쯤 될까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. 근데 제가 10만원에 샀는데 중고 가격이 9만원이었습니다. 뭐 의외로 가격 방어가 좀 잘 된다? 아마 이러다 보니까 뭐 새 제품을 사더라도 나중에 중고로 처분할 때 좀 어느 정도 재테크라고 하면 재테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네, 바로 이 제품이고요. 제가 산 스무스 Q 제품입니다. 스무스 4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여기가 좀 묵직하더라고요. 그만큼 뭐 기능도 많이 그만큼 기능이 좀 많기는 하지만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축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해서 3축 짐벌로 해가지고 흔들림을 뭐 여러 방향에서 세 개의 방향에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. 뭐 당연히 일반인 대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 제 거 이제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이걸 키더라도 이렇게 조금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네, 여기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죠. 이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늘려주게 되면 큰 스마트폰도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키게 되면 네 이렇게 어떤 방향이든지 다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스무스 Q 같은 경우는 여기 지윤택에서 별도의 앱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 하면 그 스무스 Q랑 그 다음 그 앱이랑 블루투스로 연동을 하기 때문에 뭐 카메라에서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하지 않고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나? 네. 여기에 있는 버튼들로 녹화나 아니면 이 조작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 뭐 평소에 그냥 앉아서 찍거나 아니면 걸어가면서 찍거나 아니면 뭐 활동적인
그 뛰면서 찍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동작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들이 또 있습니다. 만약에 뭐 빨리 달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을 할 때 그런 기능들을 활성화해주게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스무스큐가 그런 움직임들을 잡아주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기능이 좀 있었는데 그 설정을 따로 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세워놓고 아니면 앞에 사람을 뭐 잡아놓고 이거를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스무스큐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무스큐를 작년에 샀는데 좀 최근에 한번 다시 켜보니까 뭐 스무스4도 나왔고 그 다음 스마트폰들도 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앱들이 한번 업데이트 됐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좀 뭔가 2%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좀 앱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사용을 하시면 좀 만족도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스무스 Q를 사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이미 저처럼 스무스 Q를 가지고 있을 때 좀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원하는 영상들 아니면 원하는 연출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짐벌이 없으신 분은 최근에 나온 스무스 4 아마 그거 보시면 그 금액도 한 10만원대에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제품을 유심히 봤다가 구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높은 영상의 퀄리티를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리뷰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스무스 Q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했었습니다. 오늘은 스무스 Q를 리뷰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제가 스무스 4를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때 한번 다시 이 영상이랑 그리고 스무스 4 영상이랑 아마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짐벌을 구입하실 때 좀 더 괜찮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그리고 다음 스무스 4 영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이 짐벌에 관해서 앞으로 리뷰할 뭐 스무스 4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eah.